예, 이번에는 초음파 센서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물과 거리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센서가 쓰이는데요.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게 초음파 센서를 이용을 해서 거리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초음파 센서 모듈은 초음파를, 그러니까 우리 귀에는 안 들리는 음파죠. 초음파를 발생시켜서 물체 반사되어 오는 시간을 측정한 다음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장애물과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지금 저희 실험 키트에 들어가 있는 초음파 센서 모듈이 이제 HCSR04라는 이 모듈인데요. 요즘에는 아주 예전에는 초음파 센서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게 회로를 직접 꾸며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모듈식으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사이트 같은 데 가면은 뭐한 이러한 모듈이 3달러에서 5달러 사이에 아주 저가로 쉽게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를 이용을 하면 아두이노 같은 프로세서 보드를 이용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이거를 또 구동해서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HCSR04는 그 핀이 4개입니다. 핀이 지금 4개가 있는데, 지금 두 개는 전원 핀이고, 두 개는 전원 핀이고요. 나머지 두 개가 이제 신호선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거를 아두이노의 디지털 핀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자세한 구동 원리를 알 필요는 없지만은 대충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는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초음파 센서 안에 그 초음파 센서가 두 개가 있죠. 예, 약간 원 모양의 초음파 센서 앞에 이제 필터가 달린 원 모양의 초음파 센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초음파를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초음파를 발생을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초음파를 감지를 하는 부분입니다. 감지를 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발생하는 부분에서 초음파를 쏘면은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그게 반사가 돼서 감지되는 센서에 그 초음파가 감지가 되죠. 그래서 초음파가 발사가 되는 시점에서부터 감지가 되는 시점까지의 시간 차이를 측정을 하면은 이 장애물, 음파의 속도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핀을 보면은 하나가 트리거 핀이고요. 트리거 핀이고 또 하나는 에코 핀이라는 두 개의 핀이, 신호선이 있죠. 여기 지금 트리거 핀이 있고, 그 다음에 에코 핀이라는 핀이 있습니다. 이 핀은 어떤 때 사용이 되냐면은, 트리거는 이제 아두이노 쪽에서 아두이노랑 인터페이스를 한다면, 아두이노 쪽에서 음파를 쏴 보내라는 신호를 전달할 때 트리거 핀이 사용이 됩니다. 트리거 핀에서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은 초음파 센서에 발생하는 부분에서 초음파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코핀은 초음파가 발생을 한 시점부터 되돌아온 시점까지의 시간 정보를 아두이노 쪽으로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구동은 구동 방식이나 타이밍 같은 거는 굳이 이 모듈을 사용할 때는 알 필요가 없고요. 이제 우리는 아두이노의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이제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 방법만 알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실험 키트에 들어있는 초음파 센서 모듈을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방금 전에도 설명한 바와 같이 핀이 양쪽에 이제 VCC하고 그라운드 핀이 있고요. 가운데 두개 이제 트리거 핀하고 에코 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라운드는 아두이노의 그라운드와 연결을 하면 되고 VCC는 5V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트리거와 에코 핀은 아두이노의 디지털 핀에다가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빵판을 이용을 해서 그걸 한번 결선을 해보겠습니다. 빵판에 이렇게 꽂을 수가 있게 돼 있죠. 초음파 센서로 꽂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빵판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핀이 5V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두이노에 보면은 이쪽에 5V 핀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번째 5V 핀이 있습니다. 5V를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핀을 이용을 해서 그라운드 핀을 이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여기 초음파 센서 모듈에 이쪽에 있는 핀이 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라운드에다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트리거 핀하고 에코 핀은 방금 설명했던 바와 같이 디지털 핀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트리거 핀을 2번에다 연결을 할까요? 트리거 핀을 2번에다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에코 핀을 3번에다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예, 이와 같이 트리거 핀과 에코 핀을 아두이노의 디지털 핀 2번과 3번 핀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결선은 다 끝난 거고요. 이제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두이노 아이디를 이렇게 처음에 실행을 시키면은 여기 메뉴에 보면은 이제 일단 울트라 소닉 센서를 그러니까 초음파 센서를 센서 모드로 구동하기 위해서 아두이노에서 몇 가지 라이브러리를 지원을 해줍니다. 일단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지 되는데요. 여기 툴 메뉴에 보면은 그 라이브러리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툴에 라이브러리 관리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요. 라이브러리 매니저라는 윈도우가 이렇게 뜨는데요. 윈도우가 뜨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두이노 아이디에서 사용할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거나 검색을 하거나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울트라 소닉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은 몇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거를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지금 울트라소닉 바이 에릭스 사이모스인가요? 버전 2.1이라는 이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저는 이제 미리 설치를 시켜놨는데 설치가 안돼 있다면은 설치 버튼이 활성화가 돼서 바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 매니저에서 울트라소닉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바로 설치를 하면은 그 여러분들 로컬 PC에 정해진 디렉토리 안에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고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된 이후에는 여기 보면은 스케치 메뉴에 보면은 라이브러리 포함하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쭉 찾아 내려가 보면은 만약에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됐다면은 방금 설치한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메뉴상에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제가 방금 울트라소닉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했죠.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하면은 스케치 메뉴에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위해서 방금 설치한 그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해주면은
여기 스케치상에, 아두이노 아이디의 스케치상에 샵 인클루드 문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ultrasonic.h라는 헤더 파일이 이렇게 인클루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를 한 다음에는 여기에서 제공을 해주는 클래스라든가 함수 같은 거를 불러서 사용자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바로 한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ultrasonic.h라는 헤더 파일에는 ultrasonic이라는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ultrasonic이라는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사용하려면 그거에 대한 ultrasonic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객체의 생성자 인자가 뭐냐면, 첫 번째 인자는 트리거 핀의 번호고요. 두 번째 인자가 에코 핀의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방금 제가 연결한 회로에서 트리거 초음파 모듈의 트리거 핀은 2번 핀, 그 다음에 에코 핀은 3번 핀에 연결을 했죠. 그래, 첫 번째로 트리거 핀의 번호를 입력을 하고, 두 번째 인자로 에코 핀의 핀 번호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성자가 지금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트리거 핀, 그다음에 에코 핀, 그다음에 두 가지 정도의 생성자 호출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트리거 핀과 에코 핀이 있는 모듈을 사용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울트라소닉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초음파 센서의 값을 시리얼 통신, 그러니까 UART 통신으로 받기 위해서 시리얼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시리얼 통신을 초기화를 시킵니다. 여기서는 이제 115.2kbps 속도로 초기화를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US라는 객체의 디스턴스 리드라는 멤버 함수가 있습니다. 이 멤버 함수는 그 측정된 거리를 센티미터로 종수형 값으로 반환을 해줍니다. 종수형 값으로 반환을 해주는 멤버 함수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인테저형 변수 하나를 디스트라고 할까, 하나를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그 생성된 객체 US의 distance read 멤버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 값을 읽어오면 됩니다. 만약에 첫 번째 이 distance read라는 함수에 인자를 주지 않고 그냥 호출을 하면은 여기 센티미터 값을 종수 값으로 리턴을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INC라는 여기 이 상수는 ultra.h에 정의가 되어 있는 상수입니다. INC라는 상수 값을 첫 번째 인자로 주면은 센티미터가 아니고 인치 값을 반환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센티미터 값으로 받을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받은 센티미터 값을 serial.print 함수를 이용을 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serial.println 함수를 이용을 해서 단순히 뒤에다가 센티미터라는 문자를 보내고 한 줄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딜레이를 줘서 원활하게 작업이 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 이 줄에서는 distance dist라는 변수에 현재 측정된 값이 cm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는 serial.print 함수를 이용해서 그 숫자 값을 전송을 하고,
그다음에 그 숫자가 바로 뒤에다 센티미터라는 값을 센티미터라는 문자를 추가시킨 다음에 프린트 ln 함수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줄바꿈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줄바꿈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예, 그 다음에 딜레이 함수를 줘서 약간의 딜레이를 준 다음에 다시 거리를 측정하는 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히 반복을 해서 거리를 측정을 하도록 측정을 하고 그 값을 이제 PC 쪽에다가 보내면 PC 쪽에서는 이제 시리얼 모니터를 이용을 해서 측정된 거리 값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예, 바로 한번 업로드를 해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예, 결과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시리얼 모니터를 실행을 시켜야지 되겠죠. 예, 시리얼 모니터는 반드시 계속 얘기하자면 여기 보레이트를 맞춰줘야지 됩니다. 15200으로 똑같이 보레이트를 맞춰주면은 지금 보면은 예, 거리가 이렇게 측정이 되죠. 지금 요 초음파 센서에서 벽까지 거리가 20cm 정도 돼서 그러는데요. 제가 손으로 가리면은 여기 지금 초음파 센서와 손까지의 거리가 cm 단위로 화면에 표시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뭐 소수점 이하 단위로까지 정밀하게 재질이 없지만은 예, 대충 멀리 가면은 손을 멀리 가면은 예, 점점 숫자가 늘어나죠. 다시 가까이 붙이면은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예. 이런 식으로 앞에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초음파 센서의 측정 거리는 2m 내외 정도로 알고 있, 2m 내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m나 3m 정도의 범위에 있는 장애물은 초음파 센서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숫자 값이 너무 큰가 보네요. 이거를 한번 코멘트 아웃을 시키고 딜레이를 주지 않고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훨씬 빠르게 표시가 되죠. 거의 실시간으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예, 너무 빠르니까 숫자가 잘 보이지가 않네요. 예. 적당하게 100ms 정도로 고치고 다시 인스톨 하겠습니다. 네, 다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예.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훨씬 더 낫죠. 그래서 딜레이를 약간 주는 게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울트라소닉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면은 초음파 센서를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보면 알겠지만은 초음파 센서 하나뿐만 아니고 디지털 핀이 허용하는 한 여러 개를 달아가지고 울트라소닉 객체를 여러 개 생성을 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또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프로그램에서 한 가지만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US라는 울트라소닉 객체의 위치 선언 위치입니다. 선언 위치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쪽에다가 선언을 했죠. 예, 셋업 함수와 루프 함수 바깥쪽에다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역 변수가 됩니다. 전역 객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역 객체는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함수 내부라든가 선언된 생성이 된곳 이후에 아무 곳에서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데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프로그램에서도 여기 루프 함수 안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왜 굳이 전역 변수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는 이제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셋업 함수 안에다 두게 되면은
셋업함수 안에다 이렇게 두게 되면은 셋업함수는 뭐든지 초기화를 시키는 코드가 위치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셋업함수 안에다 두게 되면은 us라는 객체는 셋업함수가 종료된과 동시에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루프함수 안에서 us라는 객체를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또 이렇게 루프함수 안에다 놓으면은 루프함수는 계속 반복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반복을 하죠. 그럼 us라는 객체는 루프함수가 한번 끝날 때마다 소멸되고 다시 루프함수가 시작될 때 생성되고 소멸과 생성을 계속 반복합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역함수로 한 번만 생성을 시켜놓고 전역함수로 한 번만 생성을 시켜놓고 그 이후에서는 자유롭게 어느 곳에서나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역함수로 그 울트라소닉 객체를 생성을 한다는 거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다 위치를 해도 상관없고요. 사용하기 전에만 생성을 하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프로그램의 가독성을 위해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어떤 클래스의 전역 객체는 프로그램 상단에다 이렇게 생성을 시켜주는 게 일반적입니다.